특이하게 한쪽 뿌리는 이렇게 바닷물에다 뿌리를 내리고요. 이게 주로 바다와 입지가 만나는 경계선에 사는 나무인데 한쪽은 육지에다 뿌리를 내려요. 근데 신기하지 않아요? 나무가 바닷물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주변에 나무에다가 소금물 한 방울씩 계속 줘보세요. 죽어요. 근데 얘는 살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브리꼴레르가 바로 뭐냐면 이질적인 경계 여기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바닷물하고 육지에서 경계해서 완벽한 하나의 나무를 요 나무가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브리꼴레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경계에 꽃이 핀다라고 하는 그 한민복 시인이 있어요. 그분이 쓴시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